안녕하세요.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자가명 질환들이 있는데요. 10만 명당 몇 명의 각 자가명 질환들이 발생하는지 질병별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0만 명당 루푸스의 경우요. 24명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루푸스 발병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10만 명당 15에서 50명 사이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도 자가명 질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58명.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당뇨 말고 1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자가명 질환인데요. 당뇨도 자가명 질환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1형 당뇨는 192명. 10만 명당 192명이 제1형 당뇨. 크론병. 장 쪽에서 나타나는 자가명 질환이죠. 크론병은 10만 명당 201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선의 경우도 자가명 질환입니다. 건선도 자가명 질환인데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선은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나타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랑 같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의 다른 질병과 동반돼서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건선 역시 자가면역 질환이다. 건선은 10만 명당 380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루푸스보다 더 많이 나타난 거죠. 실제로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건선이 나타나 있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건선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10만 명당 약 860명의 비율로 조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들의 발병 빈도, 10만 명당 발병 빈도를 알아봤고, 존스홉킨스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는 보면은 80가지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또 10만 명당 발병 빈도 수대로 자가면역 질환을 10개를 뽑은 것인데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하시모토 갑상선염.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시작되면서 나중에 루푸스가 발병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있는 분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동반된 경우 있고요. 그리고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갑상선이 이상인 경우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루푸스인데 우리 언니는 갑상선이다. 내가 루푸스인데 내 동생은 갑상선 기능 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형제가 갑상선이 있고 본인은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중에서도 갑상선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은요. 백반증도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예요. 아까 건선처럼 백반증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된 경우가 많고, 루푸스랑 같이 나타난 경우도 많고, 루푸스가 있다가 나중에 백반증이 같이 겸해진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형 당뇨,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다섯 번째였고, 악성 빈혈. 빈혈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데, 악성 빈혈은 굉장히 빈혈치가 낮은 것인데, 루푸스가 관리가 잘안 되거나 루푸스가 심하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의 만성 소모성 진행 상태가 심하신 분들은 빈혈 상태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일곱 번째 빈도였고, 그 다음에 사구체 신염,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사구체 신염 여덟 번째, 그 다음에 루푸스가 아홉 번째. 사구체 신염과 루푸스 신염이 나타난 타입에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 경우가 많죠. 루푸스는 신장의 염증,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둘다 루푸스 계통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
10번째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 역시 루푸스에 있으면서 쇼그렌 증후군이 있거나, 루푸스가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쇼그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0가지 10만 명당 발병 빈도를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빈도수로 정리한 것을 아까 앞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80여 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빈도수도 각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가면역 질환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